안녕하세요. 이야기꾼입니다.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맛상개 하나, 가끔은 이걸 문의 행음목이라고도 하는데요. 이 맛상개 하나를 갖다가 하나는 여기 집이니까 지금 오늘 밤에 내려왔거든요. 집에 심고 하나는 사무실로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사실 큰거 가져가는 것보단 작은 거 가져가는 게 싫어. 작은 거를 가져가려 합니다. 그러니까 얘는 사기 화분이라서 도자기 화분이라서 너무 무거울 것 같아가지고 얘를 옮겨 심어야 되겠어요. 화분을 둘 가져왔는데 큰일 났네. 네, 이 조금 더 크게 자란 맛상개 하나는 명찰이 어디 갔지? 아까 뽑아놨는데 잠시. 둘다 같은 곳에서 샀는데요. 100원의 차이네요. 하나는 3,600원, 22년 4월 29일 산 거고요. 오른쪽 큰 거, 그리고 왼쪽 거 작은 거는 22년 10월 26일. 6개월 차이인데 100원이 왼쪽 게더 비싸고요. 오른쪽 게 100원 더 싸요. 그런데 좀 크게 자란 이거 말고 작은 거 가져가려고 그래요. 그러니까 작은 거 작은 화분에다가 플라스틱이다 해가지고 옮겨 심으려고 합니다. 그러면 지금부터 옮겨 심겠습니다. 사실 급히 옮겨 이렇게 오렸어요. 이렇게 이쪽 방향인가? 이렇게 오렸고 오려서 이렇게 했고요. 깔망을 깔고 그 다음에는 소총 마사토를 깔고요. 사실 이거 지금 소독해 놓은 재활용 흙인지 그냥 흙인지 잘 몰라서 사용하기에 조금 겁나긴 하는데요. 여기다가 원형 사무실 3개, 둘, 셋. 그다음에 이 펄라이트 중립이요. 펄라이트 중립 하나. 원래는 이새 걸로만 하는데 지금 이게 여기에 소독 안한 건지도 몰라서 걱정은 되네요. 이렇게 섞어서요. 넣고요. 저는 항상 그렇듯이 이 유기질 비료를 넣어요. 유기질 비료를 넣고 제잘 자라는 게다 저는 유기질 비료 이 비료 덕분인 것 같아요.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이 화분을 이제 분갈이 해야겠죠? 아니, 뽑아야 되겠죠? 아이고, 작은 아이가 흔들리니까 얘를 이렇게 잘 해서 묶어놨는 것 같은데, 얘를 지금 뿌리가 잘 자랐을 수 있으니까, 가장자리를 저는 이걸로 해요. 어떤 사람 보니까 무슨 어떤 또 도구를 하고 뭐 하는데, 저는 이게 가장 뿌리를 더 손상될 거라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합니다. 이렇게 해서 조금 무리하게 빼서 조금 많이 손상되긴 했어요, 뿌리가. 그렇긴 한데 일단 이 정도면 조금 길이를 가위를 소독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잘라야겠어요. 항상 가위는 소독하고요. 소독은 뭐 불로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만 저는 메르스 이후에 만든 소독약 또는 요번에 코로나 때산 소독 액지들 그런 걸로 합니다. 조금 지나치게 긴 것만 잘라내고요. 일정하게
봅니다. 거의 안 치면 되니까. 아니, 안 찍고 있네요.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심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놓고 집어넣어요. 이걸 이쪽 방향으로 돌려놓고 또 집어넣고. 약간은 재활용 흙이니까 아무래도 원예 상체는 3개월 정도의 간다고 하지만 영양분이 있는 흙이니까 얘를 좀더 넣고 하겠습니다. 그리고 다시 또 뒤로 보내고. 하고 또 작은 유기질 비료를 또 넣고요. 계피가루도 좀 넣고요. 계속 더 넣습니다. 내용상도 조금 더 넣고요. 이제 물주러 가겠습니다. 사실 제 분갈이 동영상 여러 번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거를 이 식물체는 좀 올리고요. 잡아다 올리고 그다음에 물은 이렇게 뿌려요. 그냥 놔두면 흙과 같이 이 식물이 내려가니까 좀 올린 상태로 이렇게 놔두고요. 그러면 흙이 좀 내려갑니다. 그런데 계속 잡아두고 있으면 흙은 내려가고 화초는 그대로 있으니까 이런 상태에서 처음엔 좀 얘가 흔들려도 시간이 지나면 얘가 자리를 잡습니다. 두 번째까지 하고 나면 자리를 완벽하게 잡거든요. 저는 한 25초 정도를 잡고 있어요. 좀 잠시 쉴게요. 가운데 중심만 했던 거니까 옆에도 딱 하고요. 벌써 이 화초는 물하고 그게 해서 이제 안정적으로 됐어요. 이번에는 그 실로 이렇게 잡아두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잘 됐기 때문에. 저번엔 너무 많이 제가 위로 올렸나 봐요. 이 정도면 흔들리지 않고 잘 있을 것 같잖아요. 사실 오늘의 중요한 거는 발광균이 있는 총진싹. 저는 뭐 구독자도 얼마 없으니까 총진싹에 어떤 뭐
무슨 로열티를 받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. 근데 제가 처음 써보는 거예요. 지금 총채벌레 때문에, 결국 총채벌레를 제가 잡지를 못해서 셀럽에 있는 총채벌레 때문에 격리시켰는데, 격리시키다 보니까 카라에 옮겨 못하고, 그래서 카라를 급히 캐냈고, 근데 어쨌든 그 베란다 쪽으로 옮겨놨는데, 총진 싹, 아, 총채벌레까지 이게 해결된다니까. 사실 뿌리파리 별로 겁안 냈고요. 그다음에 솜깍지벌레가 징그럽긴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는 퇴치가 약간은 되는 것 같아서 그 사제 뭐, 그러니까 소주 또는 리스테린 또는 뭐 주방세제 이런 것들을 적당량을 섞어서 뿌렸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. 근데 2주일 만에 오니까 굉장히 많이 생겼네요. 솜깍지벌레가. 그래서 이번에는 총진싹을 샀으니까 두 번째 뿌릴 때는 총진싹을 넣어보려고 합니다. 사실 총진싹을 정확히 얼마나 줘야 되는지 모르는데 잎재라서 이게 뭐 100평 정도 규모 한다는데 일단 이거는 표면에 둬야 된답니다. 그래서 지금 이렇게 뿌리려 합니다. 그리고 조금 용량이 과하더라도 식물에 영향을 많이 주진 않는다고 하니까 되게 안심하고 쓰겠습니다. 근데 얘들이 제가 또 2주일 비면은 이 아들이 죽을까봐 습해야 된다니까 그게 좀 걱정이긴 합니다. 이렇게 하고 총진싹을 하고 그다음에 또 뿌려야겠죠?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백강균이래요. 백강균하고 어떤 또 하나 균은 또제 기억이 참안 들어 입력이 안 돼가지고 잘안 됐는데 이렇게 해서 이번엔 두 번째고요. 저 분갈이는 그러니까 이 식물체를 위로 올려서 일단 하면 물을 뿌리면 이 물의 수압에 의해서 흙은 내려갑니다. 그러면 이제 화분에 물줄 때만큼의 그런 거그 깊이로 내려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꾹꾹 눌러서 하고 뭐 이렇게 뭐 하지 않으셔도 돼요. 물에 의해서 이 뿌리의 공극에 다 맞게 되니까요. 저는 그렇게 해서 화초들이 다잘 자랐어요. 예. 근데 이번에 저는 처음으로 총채벌레 때문에 되게 무섭네요. 그거 잘안 없어지고. 예. 그래서 지금 총채벌레까지 이게 해결된다니까 진딧물. 근데 진딧물은 없어요. 진딧물 뭐 뿌리파리. 그다음에 솜깍지벌레, 그러니까 깍지벌레, 그다음에 응애, 그다음 총채벌레까지 된 데서 총채벌레 때문에 샀습니다. 총채벌레는 해결을 지금 민간요법으로,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걸로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총채벌레 때문에 여기 물론 얘네들은 안 생겼어요. 그렇지만 전부 다 뿌리려고요. 전부 다 뿌리려고 샀어요 오늘. 근데 좀 비싸네요. 네, 생각보다. 근데 뭐 한꺼번에 다 뿌려야죠. 뭐 이런 것들을 화분이 굉장히 많아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할수 없죠. 그래서 지금 이 상태가 잘 어느 정도 안정화됐거든요. 네, 한 번만 더 뿌리면 30분 간격으로 세번 이렇게 뿌리면 이 분갈이 끝입니다. 네. 얘는 분갈이 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, 제가 서울로 옮겨가려고 사무실에 갖다 놓으려고요. 사무실이 굉장히 작긴 하지만요. 답답했지만, 그래도 화초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가 없으니까 되게 허전해요. 그런데 그동안 키우던 화초들은, 햇빛이 이글이글 타는 그런데 사실은 몇 분이면 제 손이 다 타버리고, 막 다리도 다 타고, 그래서 완전히 농부라고 그랬는데, 아이들이 저한테. 근데, 그거는 못 키우죠. 당연히. 그래서 제 부산 집에서 실내 식물들을 하나씩, 하나씩 가져가려고요. 이거 두 개니까 하나 가져가려는데, 얘는 지금, 4월에, 응? 아니, 10월에 샀나? 22년 10월에 사고, 아까 큰 거는 22년 4월에 산 거예요. 그러니까, 얘는 아직 1년 안된 거고요. 예. 근데,
이또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, 북향 사무실이라서 사실 햇빛이 별로 전혀 안 들어올 줄 알았는데요. 햇빛이 좀 들어와요, 지금 계절에. 어? 왜 그러지? 그랬더니 북북서입니다. 북북서라서 햇빛이 들어오네요.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하여튼 이렇게 한 번만 더 하면 분갈이 끝인데, 이미 녹화는 너무너무 많이 됐으니까 분갈이 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